여기까지 오셔놓고 선뜻 말씀을 못하시는 거 보니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.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는 게 회장님 생각이십니다. 미나가 한 일을 생각하면 괘씸하지만 어쩌겠어요. 이제 그만 한남동으로 돌려보내시죠. 그런 일을 저지르고 어떻게 해? 말씀만 감사히 받겠습니다. 회장님께서 받아주신다 할때 그냥 응하시죠. 미나를 볼 때마다 그 애가 저지른 일이 생각날 텐데, 제가 사업인 성적 모르는 것도 아니고, 그냥 우리 인연을 이쯤에서 접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할수 없죠. 대신 대형사 명가에 투자한 금액은 전액 돌려주세요 하는 건 아시죠? 지금 명가 재정 상태론 도산할 수도 있다는 것도요. 그럼 백 회장님께서 우리 회장님 사업에 투자하실 때 우리 쪽 명의로 만들어 놓으신 차명 계좌는 저희가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겠습니까? 그 정도 금액이면 명가 백화점 두산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당신이 이 회장 통해 만들어둔 차명계좌 얘기를 꺼내더군요. 비행기표 티켓팅 다 마쳤어요. 내일 출발할 거예요. 당신이 안 그래도 저 역시 후회 막급이에요. 만나서 얘기해요. 그렇게 해서 마음이 풀리신다면 얼마든지 그러세요. 뭐? 먼저 아버지 계신 대로 나가 계세요. 저도 지금 일 대충 마무리되는 대로 화영이 데리고 갈 거예요. 누굴 데리고 가? 화영이요. 아버지께 정식으로 인사시키려고요. 너 그 기집애랑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? 회장님이 그걸 허락할 것 같아? 허락하시게 될 거예요. 허락 안 하신다고 해도 할 수 없고요.